네, 들어오세요. 들어왔어요. 아직 퇴근 안 하셨다고 해서. 유격월 작가님 작품을 보고 있었습니다. 아, 대표님이 웹툰을요?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설득할 방법을 찾을 수 있으니까. 어떤 웹툰인데요? 오빠, 나 죽어. 그런데 여자분들은 이런 얘기 좋아합니까? 그럼요. 저도 매일 기다리면서 읽었어요. 오빠, 나 죽어. 그렇군요. 혹시 어떤 부분이 좋은지 알려줄 수 있어요?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을 사무실에서 침대까지 유혹하는 에피소드도 좋았고, 북마크는 왜 하세요? 아, 복습하려고요. 아, 전또 저한테 똑같이 해보시려는 줄 알고. 근데 보일러를 들었나? 얼굴이 왜 이렇게 빨개요? 저 하나도 안 빨간데요? 저는 여성분을 침대로 막 유혹하고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. 안심하시죠. 안 한다고요? 네. 절대로? 해도 됩니까? 나중에 봐서요. 참고하겠습니다. 참고한다고요? 아니요, 참고한다고요. 아, 그런데 원래 웹툰마다 이렇게 댓글이 많이 달립니까? 아니요. 유교걸 작가님 팬층이 워낙 두터우셔서. 그럼 작가님이 은퇴하시면 독자분들은 상심이 크시겠어요? 그쵸.